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하는 데까지 좀만 하자. 봐봐. 고차 방정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1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는 0. 0의 해를 구하여라 이러면은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아니죠. A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됐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에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몇 차 방정식입니까? 말친 거. 아니에요. A는 뭐가 있어야 돼?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됐죠? 근데 여기까지 2차 방정식까지 여러분들 잘 하죠? 근데 그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몇 차를? 3차. AX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거를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3차 이상, 3차, 4차, 5차, 6차 이런 애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어쨌든 얘네들을 풀려면은요. 얘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은 근해 공식 썼었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분해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인수분해 하다가 끝이에요. 뭐 한다?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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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0,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0 됐다는 건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목표는 뭘 잘하자? 인수분해를 잘하자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3차 방정식 바로 풀면 돼. 되게 쉬우니까 같이 풀게요. 7-01번부터 풀겠습니다. 이게 몇 차 방정식입니까? 3. 3차 방정식인 거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정국민이 사랑하는 산삼 인수분해예요. 그게 뭐야? 산삼. x-1 바로 하고. 어, x-1. 이거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지금 같은 소리를 같이 한 거 맞지? 네. 됐죠? 얘 두 번 얘 두 번 곱하고 얘 두 번 곱하고 니네들이 곱해서 뭐 바꾸는 거? 기억이 안 나. 3, 3인수분해. 기억이 안 나요? 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라고 하면은 3, 3을 가려요. 뭐라고 쓸 거예요? A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니 두 번 곱하면 A제곱. 니네들이 곱해서 뭐 바꿔?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기억나? 지금 다시 한번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고 하면 3, 3 가려. 뭐라고 쓸 거야? A 마이너스 B. A 두 번 곱해. A제곱. 둘이 곱해서 뭐 바꿔?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났었으면 좋겠음. 그래가지고 얘가 3,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겠음? 네. 됐죠?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뭐 돼야 돼? 0. 0 돼야 되는데 얘는 잘 할 수 있죠? 얘는 X는 몇이야? 네. 1 이렇게 될 거야. 어머!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잽싸게 쓰면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c 하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답을 쓰면 x는 1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인데 루트 3? 루트 3 i 이렇게 되겠네요. 어?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마이너스 3은 루트 3 마이너스 앞으로 팍 뛰쳐나가면서 i 이렇게 돼요. 뒤로 가면서. 알았지?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루트 안에서 나오는 거면 제곱 되는 거예요. 제곱? 어떤 제곱일 때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i 제곱에서 제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몇 개 나왔어? 3차 방정식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죠? 2번 문제 풉니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이거 고차 방정식이라는데 그럼 몇 개 나와요? 4차는 4개, 5차는 5개야. 4차 방정식이야.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니까 자, 이거 무슨 분해하려고 해야 돼?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진짜 보였으면 좋겠네. x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4에 제곱은 0으로 보았고 합차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뭐라고 쓸 거야? 4. 또 뭐라고 쓸 거야? x제곱 빼기 4는 0. 여기까지 됨 안 됨?
너무 잘함. 됐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하고 어머 전국민이 사랑하는 합차공식 x 빼기 x 더하기 이거 괜찮음? 는 0. 됐죠? 답 내볼까요? x는 몇 또는? 2 또는 x는 몇? 마이너스 2. 두 개 찾았음. 이것만 잘하면 되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근의 공식을 쓰면 돼. 그죠? 근데 조금 센스 좀 발휘해보자. x제곱은 마이너스 4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알지. 2라는 거. 2 풀마 2라는 건. 이거는 i가 붙으면 돼요. 그래갖고 x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2i라고 쓰면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i라고 쓰면 돼. 아이고 또는이에요. 또는. 됐죠? 2i를 제곱해봐. 뭐야? 4? i제곱. i제곱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나오네. 그렇게 써도 돼요? 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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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다 써야 돼요? 그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는으로 쓰세요. 알았죠? 또는. 여러분아 잠깐 봐봐. x제곱은 3 이라고 하면은 x는 풀마 루트 3이라고 하죠. 잘 찾을 수 있어? x제곱은 마이너스 3 이라고 한다면 x는 풀마 루트 3이라고 한 다음에 i만 붙여주면 끝나요. 알았죠? x제곱은 9 이러면은 x는 뭐라고 할 거예요? 풀마 3이라고 할 거잖아.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x제곱은 마이너스 9라고 하잖아. 그러면 x는 풀마 3이라고 하고 뭐만 붙여주면 돼? i만 붙여주면 된다고. 알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혹시나 저거 아까 전에 못했을 것 같아서. 자, 이 고차방정식의 그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그냥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제법이라고 했어 내가?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1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띵띵띵띵띵 1, 1, 1은 1, 더하면 3, 3, 1, 1, 따라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1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따라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됐죠. 누구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이따만큼 나올 건데 몫은 1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나머지가 0. 0이라고 되니까 어머 나머지가 0이니까 딱 인수분해가 되네. 됐죠. 그래갖고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 조립제법을 써버려가지고 여기 0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면 딱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다시요. 얘를 맞죠? 얘로 나누면 몫이 상수 1차 2차 이거 나올 거 나머지 0입니다. 에요. 근데 0이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수분해된 식으로 보인다고요. 이걸 인수정리라고 해요. 무슨 정리? 인수정리라고 해요. 괜찮은 거 맞아? 나머지가 0일 때 무슨 정리라고 한다고요? 인수정리. 그래가지고 저거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당연히 뭐 하면 되겠습니까? 조립제법 쓰면 돼요. 저 문제 풀 때. 됐죠? 문제 풀어볼게. 잘 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어? 0 아니에요? 잘했어요. 일부러 틀린 거야. 되는 거 맞아? 아니요. 왜 안 됐어요? 지금 4, 3차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3차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러고 얘를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냐면은요. 여길 뭘 만들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돼? 0 만들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마이너스 3 넣어보고 이렇게 찾으면 돼. 알았지? 아니요. 그렇게 찾으면 돼. 근데 다 더하면 그냥 그렇게 찾으면 돼. 어 기억하네요. 다 더해서 0 돼요? 부호 바꿔서 0 되면 근데 부호 바꿔서 0 만들 수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다는데 부호 바꿔서 0 돼요. 어 이거 4 4 이거 느낌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로 해볼까? 다시 다 돼서 0 안 나오지? 1 통과 부호 바꿔서 0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4고 이렇게 하면 4잖아 되니? 1 곱해 마이너스 1 더해 마이너스 곱해 1 더해 마이너스 1 곱해 1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하면 몇이야? 2 되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나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근 하나 이거 나왔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x 플러스 1이야 얘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 1차 3차 아 상수 1차 2차 3차를 쓸 건데
다시 조립제법 써야 되겠지. 왜? 3자니까. 다시요. 무슨 소리냐면 상수 1차, 2차, 3차니까 1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다시 여기다가 조립제법 쓰면 되게 좋겠네. 그죠? 근데 이제 2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 뭐야? 1. 2는? 2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야호!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내가 이걸 x 플러스 2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여기까지 됐음 안 됐음. 그 다음에 이거 조립제법 쓸 필요 없어. 그냥 2차니까 2차는 우리가 완전 빠싹하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됐지? 1x제곱 1x 플러스 1 이렇게 간두고 얘는 근 하나 마이너스 1 나오고 근 하나 2 나오고요. 전국민이 사랑하는 아니 전국민이 싫어하는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마이너스 3인데 루트 3i라고 좀 빨리 계산했습니다. 됐죠? 1, 2, 3, 4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실근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무슨 근이야? i 있으니까. 허근이죠? 그럼 실근은 둘이죠? 더하면 몇이야? 1. 1이 답이에요. 여러분 쉬면서 들어. 머리 쓰지 마. 이거 고차방 정식에 뭘 머리를 씁니까? 자, 가보세요. 보긴 봐야죠. 별. 자, 이거 누가 봐도 별 이러고 싶죠. 그죠? 어휴, 잘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달님, 이렇게 할게요. 달님 됐죠? 콜? 됐죠? 그러면 달님 제곱, 치안한 거야, 치안, 치안. 5달, 마이너스 6, 아우, 힘들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6, 1? 콜? 여기다 마이너스 또 2, 3이라고 해라. 이거 됐지? 그럼 달님 마이너스 6이라고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달님 플러스 몇이라고 할 거야? 예. 1은 0. 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맞아, 쉬운 거야. 달아달아, 돌아가! 라고 하면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콜?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괜찮음? 예. 됐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인수분해 이거 암산으로 합시다. x 마이너스 3. 많이. x3 플러스 2 맞아? 많이 아닌데. 많이 맞는데. 많이 아니라. 왜? 아니. 아, 그는? 그럼, 어머! 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가. 됐지? 거짓물도 다시 보자 기억나요? 네. 어 그래갖고 이렇게 어 오늘 그죠 사고 났잖아. X는 몇 시에요? 사고 났어요. 불 났잖아 병원에. 아, 그죠? 그죠? 미량 어 미량 세종병원 갔을까. 아 어쨌든 그 중요한 게 X는 3, X는 마이너스 1. 이거 근의 공식 쓰면 뭡니까? 2분의 1.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뭐예요? 또 이거네. 아. 3i 또 이렇게 되게 계속 나오네. 그지? 징그러운데. 됐어. 근데 뭐 구하래? 도대체? 두질근. 칠근을 곱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마육. 재밌죠? 재밌죠? 7-04번 그냥 봐. 구경만 해. 04번 구경. 20분이네. 이제 한 문제 풀고 딱 한 문제 하고 그냥 갈까? 네? 두 문제만 할게. 이거랑 5번까지 하고 더 이상 하면 그냥 뛰쳐나가. 알았지? 5번까지만 할게. 알았죠? 자 갑시다. 한 근이 몇이에요? 3이니까 뭐 하고 싶은 충동? A. 그래갖고 27 마이너스 9K 플러스 K 플러스 2의 3땅. 마이너스. 마이너스 9는 0. 뭐 해요? 계산할게요. 27 마이너스 9K 집중하세요.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할 거야. 그치? 니네들이 계산하면 몇이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6K. 니네들이 계산하면 몇이에요? 어렵네? 20. 완전히 24. 아, 이제. K는 4 아니야? 아, 그러니까 24. 24는 0?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러면 K는 몇이에요? 4. 이것들아 똑바로 계산해야지. 됐지? K야? 크크크 돌아가면 이렇게 어떻게 돼? 몇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뭐예요?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제법?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 잘 따라오고 있니? 1 마이너스 4 6 그리고 마이너스 9. 뭔가 함정 있는 줄 알고 살짝 봤어요. 됐죠? 마이너스로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는 근 알고 있다. 몇이라는 걸 알아요? 아, 3이라는 거 알죠? 3은 그냥 넣으면 돼. 네? 아니 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되겠지 근으로. 네. 근으로 마이, 무조건 돼. 하지만 근으로는 돼. 알았죠? 그럼 몇이야? 1. 3일은? 4, 3. 4, 마이너스 1. 마 3. 4, 3. 4, 9.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은 얘 쓰면 마이, x 마이너스 3.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됐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네. 나머지 두 근의 합이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나머지 두 근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 합만 구하면 되는데 근의 공식 쓰지 말고 여러분들아. 그거 좋은 거 냅두고 왜 안 해? 마이너스 2분의 b 근각에서 해간 게 1. 이렇게 되겠네.
아까 전에 다크네 공식 써가지고 I 제곱하고 있더만. 아, 이렇게 막 이러고 있더만. 이러고 막 그지 같은 문제 말하면서 4분의 막 이러고 있더만. 어? 어? 이것들아. 시작합니다. X세제곱 플러스 2에 A-1에 X제곱 플러스 A-1에 제곱의 X 마이너스 A제곱은 0. 연체하면 안 돼. 됐죠? 몇 차 방정식? 3차. 3차 방정식 내가 무슨 제법 떠올라야 되나 해서 조립제법이야.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어머 A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러지 말고 잘 다시 이걸 보고 A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계수 써. 1 자 당당하게 써. 2A-2 괜찮아? 당당하게 써.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괜찮아? 계수? 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품어요. 뭘 품으라고요? 난 니은자를 성공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샥 다도 했는데 뭐 나와? 0 나오잖아요. 뭘로 돼? 무조건 1로 되는 거야. A가 있다고 겁먹지 말라고. 알았지? 됐죠? 다도해서 0 나오면 1로 돼? 똑똑똑똑 떨어져. 마이너스 1은 1이었어. 다도하면 0 넣으면 무조건 1이야? 됐죠? 1 넣으면 뭐야? 떨어뜨리면 1, 1, 1은? 1 2A 마이너스 1 더하, 곱하면 2A 마이너스 1 더할게. 수학 수학 A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예요? A제곱 이렇게 하고 0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여기서 잠깐 이거 1 실패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1 실패했었잖아? 그러면 2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의 약수분의 이거의 약수라고 해가지고 이거의 약수하는 게 되게 좋아. A 아니면 마이너스 A로 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얘의 약수에 풀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만약에 8이 있었잖아? 그럼 1에다 풀마 붙이고 2에다 풀마 붙이고 4에다 8 풀마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았지? 어 뭐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됐고 얘 쓰면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맞죠? 1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아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왔네요. 실근 몇이라고 나왔어? 1이라고 이게 실근인 거 확실함? 근데 문제에서 한 실근과 뭐라고 돼 있어? 두 허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쉬워요. 얘가 두 허근만 가지면 되겠네. 콜? 됐죠? 그러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작다야 크다야? 작다죠. 작다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왜 두 허근이냐? 됐어? 문제에서 그랬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도록. 그죠? 가자. 판별식 쓰면 2A-1의 제곱. 맞아? 마이너스 4. A제곱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폭풍함선 샥 하면은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4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답은 A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최소값. 정수 A의 최소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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